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월이 흐르지 않습니까? 세월이. 엊그제가 아마 송영길 씨의 환갑이었나 뭐. 요즘에 뭐 환갑을 찾는 사람은 없지만 송영길 씨가 환갑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386세대. 586 정치인들이 이제 환갑을 맞는 시기가 된 겁니다. 세월은 흐르고 좋았던 날들은 다 가게 돼 있는 거죠. 봄날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봄꽃이 짧지 않습니까? 피는 기간이. 인생도 거의 비슷한 거죠. 송영길이 환갑잔치를 바로 엊그제 여러분 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오늘 중앙일보에서 아주 매서운 글을 잘 쓰는 오병상 씨가 쓴 짧은 글이 상당히 인상적이어가지고 환갑을 맞은 586 송영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사건이 586 퇴진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럴만합니다. 송영길은 586의 대표 맏형이고 그의 정치 궤적은 곧바로 586의 빛과 그림자입니다. 글도 맛깔나게 쓰네요. 송영길은 586의 최대 수혜자, 출세자입니다. 8.1학번 송영길은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99년 김대중 정부의 사면을 받고 2000년 총선에 발탁됐습니다. 이후 6번의 선거, 인천시장과 국회의원 5번에서 내리 당선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송영길은 586의 이미지를 해친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586의 노란 싹수가 386 출발 당시 드러났습니다. 송영길을 포함한 386들이 끈배지를 달자마자 새천년 NHK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2000년 5.18 전야제에 참석한 뒤 광주 유흥주점에서 접대 여성과 술판을 벌렸습니다. 통일의 꽃 임수경이 우상으로부터 욕설 봉변을 당하고 인터넷에 고발글을 올렸습니다. 386의 바닥이 드러났으나 시대적 흐름에 묻혔습니다. 짧지만 송영길 여러분들 전당 대표가 걸어온 길을 아주 압축적으로 오병상 여러분들 칼럼니스트가 잘 표현했습니다. 돈봉투 사건은 586에 대한 결정적 가해입니다. 녹취를 들어보면 돈봉투 살포가 당연한 관행처럼 들립니다. 모든 수단과 도구는 합리화될 수가 있으니까 권력을 잡을 수 있으면. 송영길이 정치 입문한 2000년 총선 당시 민주당의 불법 정치 자금을 주물렀던 권노갑 고민이 정치인의 주머니는 돈이 잠깐 머무는 정거장 같은 것이라 표현했던 도덕 불감증과 다르지 않습니다. 586이 20년 전 정치 폐습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송영길은 2021년 1월 25일 586 용태론을 외쳤습니다.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586 세대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지역구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젊은 청년 정치인이 도전하고 전진할수록 양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대표 송영길의 약속은 대선이 끝난 다음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송영길은 서울시장에 출마했습니다. 젊은 청년 정치인에게 양보하다는 지역구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이 차지했습니다. 거짓말 기자회견은 꼰대 정치의 진상이었습니다. 송영길은 이제 진짜 용태할 상황입니다. 모든 586을 매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구시대 정치 배습에 젖어 있는 586은 물러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송영길은 마침 지난달 환갑을 맞았습니다. 686은 진짜 아닙니다. 오병상 씨가 뭐 좋은 글을 쓴 거죠. 그러나 이런 오병상 씨도 대한민국의 언론의 전형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586 운동권들은 뭐 돈봉투
예, 광주에서 뭡니까? 유흥주점에서 뭐죠? 예, 접대를 한 거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586은 대한민국의 선거를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예. 586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완전히 뭡니까? 와해시킨 겁니다. 이거는 양정철 씨나 이건영 씨 2020년 4.15 총선에 여러분들 승리의 주역이었다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 다 표현하는 양정철 씨나 여러분들 이건영 씨는 586 세대들입니다. 다. 그분들은 뭐 여기서 여러분들 오병상 씨도 일체 그 문제를 탓하지 않지만 저는 역사적 시각이나 현실을 여러분들 진단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586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넘긴 마이너스의 유산 가운데 어떤은 결정적인 것은 선거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러나 오병상 씨는 그 문제를 영원히 언급 안 할 겁니다. 그 선거를 무너뜨린 주역들이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면은 나라가 살겠지만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죽겠죠. 대한민국이. 그리고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하겠죠. 그들이 이런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사진을 찍히면은 그럼 나라가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들이 영원히 묻히게 되면은 영원히 묻힌다는 다르게 하면 영원히 선거를 조작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게 뼈아픈 겁니다. 아무도 그런 진실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586이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저는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방송을 지금 한 600여 명 정도가 보시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을 구입하셔가지고 읽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여러분들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한두 권 더 사가지고 지인들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신 분에게 선물을 해서 나라를 지키는 데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